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하나둘씩 조각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씨의 10억 원 계좌를 관리하던 이정빌 씨가 검거된 데 이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또한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김건희 씨는 그동안 권오수 전 회장과 이정빌 씨 등과 수백억 원대의 주가 조작을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의 전환사채를 헐값에 넘겨받아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김건희 씨를 선량한 투자자 내지는 단순 전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특수수사통 출신인 남편 윤석열 후보가 보더라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만약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 적극 가담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야당 대선 후보 부인이 선량한 개미들을 잡아먹는 악랄한 개미 핥기였다는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영부인은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유일하게 공식적인 지위가 부여되고 예산과 공무원이 배속돼서 실질적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대한민국의 얼굴을 대표하는 대통령과 그 부인의 문제는 철저한 국민적 검증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건희 씨는 본인을 향해 제기되는 모든 의문들에 직접 소상히 해명하고 국민 옆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역대 대선 후보들을 살펴보면 사법 리스크는 후보당 많아야 두세 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후보의 본부장 의혹은 무려 12건입니다. 또한 윤석열 후보 본인이 검찰권을 남용해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에 개입해 은폐 또는 무마를 했다는 의혹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자 범죄입니다. 윤석열이 곧 법이었고 그의 가족은 치유의 법권이라는 민낯이 조만간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재명입니다. 지난주부터 메타버스를 타고 전국의 국민들과 만나 뵙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부산, 울산, 경남을 다녀왔습니다. 청년과 전통시장, 그리고 갈등의 현장들을 찾아서 따가운 질책도 듣고 격려도 받고 또 예비부부와 캠핑을 하면서 살아가는 얘기도 속 깊게 나눠봤습니다. 역시 정치의 답은 현장에 국민 속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체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또 국민과 함께 제가 갈 길을 그리고 우리 민주당이 갈 길을 계속 찾아 나가겠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고 한 걸음에 목적지에 닿을 수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꾸준히 국민 속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결국 진심이 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불과 4달 남았습니다. 그리고 결코 쉽지 않은 선거라는 것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의 애당심과 열정 그리고 그 실천을 믿습니다. 굳게 손 맞잡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잇는 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를 함께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함께 뛰어주십시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